안녕하세요. 멍멍민이에요. 오늘은 제이 누나랑 루비 누나랑 같이 공원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저랑 함께 가세요. 오늘은 2021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에코파크 호수공원으로 놀러가는 중이에요. 루비가 우리 집으로 온 지도 벌써 3주째라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착하고 순한 루비는 제이와 미니와 잘 어울리고 아주 얌전하게 잘 있네요. 참얼미를 안 해서 참 다행이에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에코파크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북쪽 다저 스테디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자연 친화적인 호수공원으로 유명하죠. 에코 호수 둘레로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어서 걷기와 조깅 코스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듯이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거북이와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리 가족들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죠. 우리도 호수로 나가봅니다. 호수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숲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입니다. 분수대 물줄기가 시원하고 하얀 백조 패들보트들이 행복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네요. 에코파크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매년 7월에는 연꽃 축제가 열려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로 한 몫을 해왔죠. 작년과 올해는 팬데믹 기간이라서 연꽃 축제가 열릴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다시 와서 여러분께도 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연꽃은 거의 다 젖고 열매인 연자들만 무성하네요.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넌 어디서 왔니?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알지? 온 가족이 벤치에 앉아 호수바람을 쐕니다. 이제 루비도 캐리어 바깥으로 나와 함께 놀고 있어요. 오늘은 루비의 첫 번째 외출이라서 많은 시간을 캐리어 안에 있었네요. 다음 외출 때는 제 어깨가 루비의 자리가 될 거예요. 루비도 이렇게 바깥에 나온 게 좋은가 봅니다. 호수 둘레 산책로를 우리도 걸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늘에 앉아 물도 마시고 좀 쉬기로 했어요. 8월 말이라도 햇살은 아직 따갑네요. 루비는 잔디에 내려놓자마자 신이 나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얼른 제 무릎으로 돌아오네요. 벌써 내 새끼 다 됐어요. 미니와 제이는 바깥에 나와서도 루비를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벌써 많이 친해졌거든요. 다시 제품으로 돌아온 루비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앵무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외출을 시켜줘야겠어요.
이상으로 에코팍 호수공원 나들이 보고를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멍멍 미니였어요.